오늘은 흐린 하늘과 함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엔 5에서 20mm로 비는 오늘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미끄러운 도로 상황에 대비해 교통안전에 늘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누그러집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20도, 안동도 20도, 영천은 19도로 출근길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낮에는 대구 25도, 안동 24도, 영천은 23도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많이 밑돌겠습니다. 낮은 기온은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하늘이 종일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0도, 청도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청도 24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20도, 김천 21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상주와 김천 모두 2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0도, 봉화 1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4도, 봉화 21도에 그치면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새벽과 금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이후 주말이 돼서야 차츰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